파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라따뚜이라는 전형적인 프랑스 야채 스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유래한 야채 스튜인 라따뚜이는 프랑스 요리의 대표 요리로 꼽힙니다. 이 지역에서 자란 다양한 채소와 허브로 만들어지며 전통적으로 메인코스나 사이드 디시로 제공됩니다. 이 요리는 18세기 프랑스 요리책에 처음 등장했지만 그 기원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요리는 20세기 중반에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요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었지만 원래 레시피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라따뚜이는 가지, 호박, 피망, 양파, 토마토 등 다양한 야채로 만들어집니다. 마늘과 타임, 로즈마리 같은 허브도 추가됩니다. 야채를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습니다. 그런 다음 토마토와 허브를 냄비에 넣고 풍미가 어우러지고 야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라따뚜이는 뜨겁거나 차갑게 먹을 수 있으며 신선한 허브로 장식하거나 빵과 함께 제공합니다. 라따뚜이는 프랑스 요리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채식주의자 또는 비건 요리로 자주 제공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라따뚜이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의 프랑스 요리를 상징하며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따뚜이는 수세기 동안 인류가 즐겨 먹어온 전형적인 프랑스식 야채 스튜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지구에서 라따뚜이와 관련된 독특한 요리 방법과 전통을 목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라따뚜이는 큰 냄비에 불을 피워 야채가 캐러멜화되고 스모키한 풍미를 낼 수 있도록 조리합니다. 이 요리는 종종 차갑게 상온에서 제공되거나 다음날 재가열하여 풍미가 녹아들고 강해집니다. 라따뚜이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채소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고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와 비건에게 인기 있는 요리라는 점입니다. 라따뚜이의 요리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각 야채가 완벽하게 익을 수 있도록 특정 순서대로 조리됩니다. 양파와 마늘을 먼저 익힌 다음 피망, 가지, 호박을 차례로 익힙니다. 토마토는 빨리 익고 풍미 있는 소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마지막에 넣습니다. 라따뚜이가 익으면서 야채가 부드러워지고 서로 어우러져 풍성하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라따뚜이는 전통과 문화가 깃든 요리입니다. 라따뚜이는 수세기 동안 프랑스 요리의 일부였으며 중요한 행사와 축하 행사에서 종종 제공되었습니다. 일부 셰프들은 라따뚜이를 시그니처 요리로 사용하기도 하며 고전적인 레시피에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더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유명한 셰프 오기스트 구스토는 탑과 같은 구조의 각층의 야채를 세심하게 배열하여 시각적으로 멋진 비주얼을 연출하는 라따뚜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라따뚜이의 전통적인 레시피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다양한 변형과 현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셰프는 버섯이나 아티초코와 같은 다른 야채를 추가하거나 요리의 모양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셰프를 꿈꾸는 지가 등장해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라따뚜이 요리를 만드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도 있습니다. 여러 셰프가 고전적인 라따뚜이 레시피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변형과 재료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 안드레스 셰프는 라따뚜이 위에 부드럽게 익힌 달걀을 얹어 고소한 아침 식사를 만듭니다. 루타 모톨랜디 셰프와 같은 다른 셰프들은 야채를 굽는 등 다양한 요리 방법과 기술을 실험합니다. 이러한 전통 레시피의 변형 덕분에 라따뚜이는 현대 요리에서도 여전히 인기 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2007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라따뚜이 요리를 소개하며 많은 셰프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실험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화에서 램이라는 이름을 지닌 요리사가 되기를 꿈꾸며 유명한 음식 평론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라따뚜이 버전을 만듭니다. 이 요리는 파리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제공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는 새로운 세대의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라따뚜이를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따뚜이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통적으로 토마토, 호박, 가지, 양파, 피망과 같은 간단하고 저렴한 재료로 만든 농민 요리였습니다.
야채를 얇게 썰어 나선형 패턴으로 배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요리는 풍미가 서로 어우러져 풍성하고 편안한 스튜가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조리되었습니다. 나딱뚜이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야채 스튜는 수세기 동안 프랑스 요리의 일부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